세 번째 무대를 꾸밀 가수를 뽑겠습니다. 자, 신동엽 씨가 세 번째 순서의 공을 뽑겠습니다. 자, 이제 밴드가 1승을 거뒀으니까 6등한 밴드, 혹은 몽예 밴드가 나와서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담스러운 3번인데요. 이분들은 요즘 팬들이 얘기하길 계속 방송사 지붕을 뚫는 지붕 도장 깨기에 연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이 폭발적인 성량과 사운드로 방송사의 지붕이 흔들릴 정도로 무대가 뜨거웠기 때문에 주변에서 정말 지붕이 뚫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걱정을 했다고 해요. 불후의 대세 밴드 몽입니다. 몽입니다. 진짜 무쳤어. 아니,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불후의 대세 밴드 몽니 어때요, 신희 씨? 아, 너무 좋네요. 아, 갑자기 파이팅이 생기고 또 빨리 나가고 싶네요. 결과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지붕 뚫고 오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어떻게 형 트로피 받고 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인사. 오늘 트로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붕을 항상 뚫는 그 기세 밴드입니다. 오늘 불후의 명곡의 스튜디오 지붕도 뚫을 수 있을지. 멍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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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